안녕하십니까. 권영주의 차차 톡. 오늘 저희가 특별하게 2015 서울 국제 모터쇼 현장에서 차차 톡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시는 것처럼 수많은 자동차와 함께 과연 미래는 어떤 차가 시장을 주도할 것인가 저희가 집중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을 만나다 예술을 느끼다. 대한민국 최대 모터쇼 2015 서울 모터쇼가 화려하게 개막을 했는데요. 국내 자동차 브랜드 완성차 350여 대를 비롯해 33대의 신차와 IT와 친환경 기술이 융합된 미래지향형 자동차까지 전 세계 자동차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특히 이번 모터쇼를 통해 C사에서는 새로운 디자인과 기술로 무장한 경차 차세대 S모델을 최초 공개했는데요. 기존 모델에 비해 날렵한 외관과 공기역학적인 유선형 디자인을 구현해 주행 효율을 개선한 것이 돋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방 충돌, 차선 이탈, 사각지대 경고장치 등 각종 첨단 안전 시스템을 탑재해 박지성 선수까지도 엄지척! 안전만큼은 최고를 자부한다고 합니다. 또 다른 국산 자동차 SS사에서는 소형 SUV 컨셉트카 XAV 모델을 공개했는데요. 정통 SUV 플랫폼을 기반으로 최신 트렌드를 가미한 모델로 젊은 층의 인기 만점이었습니다. 프란도 오마주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프란도가 갖고 있는 그 오프로드의 어떤 그 정신 이런 것들을 그 티볼리 기반의 어떤 그 차량에다가 저희가 도입을 한 그런 차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대세 중에 대세, 이번 모터쇼 현장에는 각종 SUV와 RV 자동차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예 작정하고 각가지 아웃도어 자동차 용품을 전시해놓은 공간도 보였는데요. 샌트 같은 경우, 그리고 프란도 스포츠는 카약이나 자전거 같은 것들을 얹어가지고 조금 이제 각각의 생활 패턴에, 고객들의 생활 패턴에 맞춘 그런 차량들을 좀 재미있게 보실 수 있는 전시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계 자동차들의 각축전, 이번 모터쇼에서는 각 브랜드마다 최첨단 기술력을 탑재한 자동차도 선보였습니다. 그 중에서 R사에서 선보인 1리터당 100km를 주행하는 연비 최고 2호랩이 아시아 최초로 공개됐는데, 이번 모델은 빼어난 연비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km당 22g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60km까지는 순수 전기만으로 운전이 가능하고, 그 이로는 내연기관을 이용해서 1리터로 100km 가는 혁신적인 차고요. 그렇게 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경량화와 그다음에 공기 역학을 고려한 시스템 설계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굴지의 자동차 업체 K사 역시 미래지향적인 자동차 2종을 이번 모터쇼에서 공개했습니다. 그 첫 번째 모델은 바로 출시 이후 130만 대 이상의 누적 판매고를 기록한 자동차 K시리즈 모델이 풀체인지 신형으로 새롭게 등장한 겁니다. 다양한 고객들이 모두 최적화된 어떤 만족감을 가지실 수 있도록 두 개의 얼굴과 일곱 개의 심장, 엔진 베리에이션, 엔진 컬렉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어서 등장한 K사의 두 번째 모델, 미래지향적이면서 아날로그 감성을 담은 준중형급 스포츠백 컨셉트카 노보입니다. 날렵하면서도 스포티한 디자인에 내부는 각종 첨단 편의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또 다른 자동차 업체 H사에서는 어떤 카드를 들고 나왔을까요? 바로 도시형 CUV 자동차 엔듀로입니다. 최근에 CUV, SUV 모델들이 크게 지금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러한 추세에 맞춰서 저희들이 향후에 나올 모델에 대한 어떤 컨셉을 선행적으로 보여드리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국내 최대 자동차 회사답게 H사에서는 지금까지의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도록 전시해놨는데, 우리나라 자동차 발전사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서울 국제 모터쇼의 현장을 보셨습니다. 하지만 현장이 이게 다가 아닙니다. 바로 또 다른 주제가 있습니다. 친환경이죠. 우리는 인류를 위해 새로운 환경을 지켜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과연 자동차는 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을까요? 지금은 바로 친환경으로 주목할 때입니다.
요즘 고효율 친환경 자동차가 대세는 대세인가 봅니다. 서울 모터쇼 곳곳에 친환경 전기 자동차가 눈에 띕니다. 올해 모터쇼를 찾은 친환경 자동차는 약 40여 종. 스포츠카에서 트럭까지 다양한 컨셉의 전기차가 미래 시장의 주역으로 자리 잡는 모습입니다. 그중 국내 SS사에서는 기존 양산 자동차를 전기차 버전으로 바꿔 컨셉트카로 공개를 했고요. 국산 K사 역시 각종 전기 충전 자동차를 선보였는데요. 무엇보다 K사에서 내놓은 전기차는 소형차가 주를 이룬다는 게 특징이죠. 또한 국내 H사에서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S모델을 통해 향후 전기 자동차 분야의 표준화를 이루겠다, 이런 야심찬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친환경, 고성능, 고연비, 신기술 중심으로 저희들이 모터쇼장을 구성을 했습니다. 특별히 그러한 제품들을 9개 존으로 크게 구분해서 저희들이 전시장을 구성했습니다. 앞서 꿈의 연비를 자랑하는 자동차를 만들어낸 R사에서도 다양한 전기차를 공개했는데요. 그중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은 모델은 F1 경주용 자동차를 전기차로 전환한 포뮬러 E 레이싱카였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히 충전기를 또 개선을 해서 기존의 완속 충전이 4시간 걸리던 부분을 2시간 정도 줄여서 전기차를 구매하신 소비자들께서 또 쉽게 충전이 가능할 수 있도록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그 밖에도 이번 모터쇼에 선보인 친환경 전기자동차 다양했는데요. 내연기관의 시대가 가고 전기차의 시대가 성큼 다가온 느낌입니다. 자동차 사람의 꽃 모터쇼. 완성차 업체의 각축전이 펼쳐지는 자리, 그 기술의 중심에 서 있는 부품업체의 도약도 눈에 띕니다. 자동차는 2만 5천 개의 부품이 구성되어 있는데 조향이나 구동이나 각종 신기술의 기능을 갖다가 현장에서 직접 구현하면서 실현해 볼 수 있는 그런 장이 마련되어 있고, 특히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과학교실이 이루어질 수 있는, 현장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부스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세계 4위 자동차 생산국이라는 명성에 걸맞도록 완성차부터 부품까지, 서울 모터쇼를 찾은 생각은 코리아에 대한 자부심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2015 서울 국제 모터쇼 현장에서 차차 오톡을 진행했습니다. 여러분들 느낌은 어떠십니까? 자동차, 과연 우리 미래 시대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이 자동차는 과연 인류에게 어떠한 주제와 과제를 또 한번 던져줄 수 있을까요? 궁금하시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모터쇼 현장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권용주의 차차오톡 2015 서울 국제 모터쇼 현장에서 지금까지 권용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바라본 2015 서울 모터쇼. 풍성하고 화려하고 유익하고 즐거웠습니다. 모쪼록 이번 모터쇼의 성공이 대한민국 자동차 역사를 다시 쓰는 초석이 되길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 파이팅입니다.